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요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정말 유용할 거라고 자신하는 여름맞이 기본 꿀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짜잔! 여름 휴가도 있잖아요. 또 많이들 여행 떠나실 텐데, 무더위 속 패션템들부터 시작해서 여행 갈때꼭 필요한 흔하지 않은 꿀템들까지 아주 긁어 모아왔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캐리어 파우치입니다. 짐을 들고 다닐 때 아무래도 이렇게 파우치로 나눠서 보통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예쁘게 정리를 해서 들고 갔는데 짐을 꺼내다 보면은 결국엔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써 정리한 게 약간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짐을 쌌나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템입니다. 뒤집어서 요 버클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짜잔! 요렇게 옷걸이에 걸수 있는 고리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걸고 다시 요렇게 해서 그대로 접어가지고 요 상태로 또 캐리어에다 넣는 거죠. 요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작은 뭐 속옷 같은 것들은 여기다 넣고 뭐 티셔츠나 바지 같은 것도 넣고 지퍼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기 싫은 것들은 요렇게 요 칸에다가 수납을 하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를 요렇게 쪼맬 때도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짐 안에 넣으면은 부피가 너무 늘어나서 캐리어 안에 들어갈 때 불편하지 않나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이렇게 버클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압축이 또잘 되게 도와주더라고요. 구매한 거는 라지 사이즈인데 요거에 두 개만 있으면은 기내용 캐리어 20인치 사이즈 기준으로 다른 거뭐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그냥 딱 파우치 두 개면은 캐리어 정리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제가 요 칸에 지금 속옷을 다 엄청나게 담아놨거든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특이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왜 추천드리냐면요, 뒷판에 있습니다. 이 뒤에가 생각보다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게 특징인 브라탑이에요. 여름에는 특히 이런 나시 같은 것들이 좀 깊게 많이 파져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입 용도로 된또 이너탑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한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입어봤을 때 허리 라인도 되게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편인데 몸 라인이 너무 부담스럽게 과하게 달라붙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고 예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옷이든 좀 부담 없이 입으려고 그냥 이런 스킨톤으로 샀는데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 이런 거 입으시면은 단독으로 그냥 무난하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입고 다니기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아이인 것 같고, 또 스킨톤인데도 여기 보시면 캡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나 여기 있어 요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요렇게 가슴 모양이 안 예뻐 보이게 되는 것도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 가슴 모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상 오늘 보여드리는 속옷 중에서 제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속옷인데요. 바로 오픈숄더용 속옷입니다. 오픈숄더용 속옷으로 제가 이렇게 끈이 없는 형태도 한번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가슴 모양이 처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가슴 모양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이게 흘러내려갈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끈이 있는 탈부착 형태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얘는 끈이 얇은데 심지어 되게 짱짱하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이 가슴 아랫부분이 이렇게 밴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짱짱하게 가슴 밑을 딱 받쳐줘요. 그래가지고 가슴 모양을 되게 예쁘게 좀 감싸주면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심지어 이 가격대에 이렇게까지 예쁘게 잡아준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패드 모양도 약간 셔링이 잡혀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속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요 앞판만 봤을 때는 속옷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나시 같은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너웨어로 입기 좋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가격대 너무 착한데 몸매 보정 효과가 너무 괜찮다 보니까 저같이 좀 가슴 모양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오픈숄더용 속옷으로 뭐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은 약간 입문용으로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좀 편하게 도전해보기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으로 소개드려 봅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근데 다만 요 밑에가 좀 많이 짱짱하게 잡아줘가지고 약간 편한 속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너무 짱짱한 약간 불편해 라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요번 여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여러분 바로 곁담 방지용 속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혁명템이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은 채로 설명하는데 보고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웃기잖아요. 제 몰골이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슴 쪽 부분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단독으로는 절대 착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패드가 나 여기 있음 이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얘의 특징은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쪽에,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패드가 하나씩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땀이 나잖아요? 바로 그냥 젖은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곁담 방지 패드라고 해서 여기다 뭐 생리대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막 어디 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끌거리고 살 헐어요. 잘못하면 아파요. 게다가 이제 속옷이랑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로운데, 얘는 속옷이랑 하나로 그냥 한 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입고 있는 요 아이는 얇긴 얇지만 여름용 재질인 요 메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울 수도 있으니까 완전 한여름철용으로는 요 메쉬로 된 재질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질로 된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사파리 모자입니다. 제가 이거 반팔티 추천 영상에서도 쓰고 나왔는데 어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캔모자는 보통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은근 요 사파리 모자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웨스턴 무드라든지 빈티지한 그런 아이템들? 또 조금씩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요번 여름에 한번 사파리에 도전해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사파리에 쓰실 때는 여러분 요렇게 해서 머리를 약간 요 귀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 끈 있잖아요. 이 끈을 이렇게 귀 뒤로 이렇게 넘기셔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고리를 아예 끝까지 풀러가지고 이 모자를 끝으로 다 넘겨요. 그렇게 해서 살짝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또 걸치고 다녀주는 이런 맛도 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목에 이렇게 걸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저 지난번에 고속 놀러 갔다가 캔모자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사파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모자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또 이런 사파리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이템은 또 여러분 타입 서비스의 스카프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실일 이런 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처럼 손으로 한땀 한땀 이런 실을 좀 엮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아이템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도 이런 소재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특히 타입 서비스에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바로 이거였어요. 얘는 보시면은 허리춤 있잖아요. 이런 스커트 같은 거에 이렇게 허리에 묶어가지고 레이어드 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방 같은 데다가 묶어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나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앞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템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치웨어용으로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는 이번 여름에 구비를 해두시면 어디다가도 다
활용하기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다만 얘가 살짝 아쉬운 건 제가 머리에도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요. 요즘에 살짝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그런 룩이 또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에다가 좀 어디 하나에 이렇게 걸쳐주면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드려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반바지입니다. 여름하면 또 반바지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여름에 꼭 반드시 챙겨두시면 좋을 만한 아이템이 바로 이런 레이스 반바지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브랜드 제품인데 가격대가 5만 원대가 되지 않는 가성비 제품으로 한번 골라와봤어요. 무엇보다 얘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속바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을 때는 이 속바지를 같이 덧대어서 입다가 바닷가 같은 거 갈 때 또 이런 식으로 커버업 따로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중으로 돈이 든단 말이죠. 못해도 막 7만원, 9만원 이렇게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그 위에다 이거 하나 딱 걸쳐주면 되니까 이거 하나 구매해서 1타 2피로 뽕뽑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완전 대박인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한번 소개템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개꿀템 아니에요? 진짜? 입어봤는데요. 쉬폰 재질의 레이스 프릴이 달려있어가지고 훨씬 더 귀여운 그런 무드가 제대로 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반바지는 비터셀즈의 노란 색깔 반바지입니다. 이거 제가 반팔티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반바지죠. 근데 반바지를 고르는 기준이 약간 수영복 같은 거 입을 때라든지 아니면 반팔티 입을 때 좀 편하게 같이 매치하기 좋을 만한 컬러감이랑 핏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관을 가지고 골랐는데 얘도 딱 그걸 좀 부합하는 느낌이에요.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어때요, 여러분? 딱 느낌이 바로 티가 나죠? 얘가 면 재질의 팬츠다 보니까 이 되게 편안하고 몸을 좀 더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리얼로 막 입기 좋은 팬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보시면 약간 파자마 팬츠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면 팬츠와 파자마 팬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경계선이 없는 느낌도. 그래서 되게 원마일 웨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앙에 있는 요 패치 왜곡 하이틴스러운 느낌의 그런 그래픽물을 되게 잘 살려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바지 중앙에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딱 라벨을 붙여놔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요 케바나 하우스의 조화입니다. 사실 요거는 여름철 기본템이라고 하기엔 조금 잉스러울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선물 추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이번에 구매를 해서 놓고 보니까 이걸 두고 보는데 너무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집들이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놔뒀는데도 그 집의 분위기가 갑자기 화사해지면서 그 집에 갑자기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온 느낌? 계절이 바뀌는 게 사실 밖에 나가면 체감이 되지만 집안에서 느껴지기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작은 소품 하나로 이게 3만 원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지내는 이 집안에서 색다를라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되게 큰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도 되지만 뭔가 친구들을 위한 생일 선물로도 정말 이색 선물이자 흔하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발만으로도 여러분 그냥 컵이라든지 그런 데 넣어도 충분히 괜찮고 제대로 나는 이 이케바나 이 동양식 꽃꽂이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신봉을 같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또 예쁜 소품이자 오브제로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서큘레이터입니다. 여름철에
서큘레이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서큘레이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서큘레이터 하면은 또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가성비 괜찮은 아이템으로 바로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큘레이터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음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옆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나비의 날갯짓 소리마보다 들리지 않을 정도로 20dB 아래가 되어야 진짜 조용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 정도 라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모터예요. 소음이 적으면서 세기도 세고 그 다음에 풍량도 좀 균일하게 나오는 편인 게 BLDC 모터라고 하는데 그 서큘레이터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BLDC 모터라고 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게 회전이 되느냐. 근데 이제 회전이 되는 것도 상하 회전이 되는 게 있고 수평 수직 회전이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회전이 되는지가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얘가 상하 이렇게 170도 까지 수동으로도 회전이 되고 또 이제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은 좌우로는 자동으로도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한 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손잡이로 들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요 다리가 탈부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안 쓸 때는 요거 분리해가지고 그냥 같이 주신 저 백에다 넣어서 이렇게 쏙 보관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짐이 많아지면 좀 번거로우신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저는 요 아이도 공간에 좀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어야 되는 존재이다 보니까 저는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보시면 진짜 레트로하게 예쁘게 디자인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내놓고 사진을 찍어도 전혀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성능까지 완전 다 괜찮으니까 제가 고려하던 요소들도 다 갖추었는데 심지어 서큘레이터인데 10만원대 언더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할인해서 9만원대로 끊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인 가구이시고 서큘레이터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 생각하셔서 할인 받으셔서 9만원에서 10만원 초반대면은 잘 구매하신 거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제품이 사용해보니까 한 괜찮았어가지고 만족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올 여름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구매를 해둔 저의 여름맞이 꿀템 추천 영상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취향 가득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